예, 지금부터 그 맥에서 웹서버, 그 중에서 아파치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맥은 아파치를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맥 OS의 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래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래된 맥을 쓰고 있다면 또, 저랑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분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맥에 내장되어 있는 아파치를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맥은 현재 버전이 뭐냐면 About this Mac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c OS Sierr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버전이 미래에는 달라지겠죠. 각자 자신의 Mac OS 버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에 저는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Mac 그리고 Mac OS Sierra 그리고 아파치 스타트. 뭐, 이 정도로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른 페이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랑 비슷한 요령으로 방법을 알아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그웹 서버를 킬 때는 보시는 것처럼 sudo apache-ctl start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킬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용하라는 뜻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 적혀 있었던 것처럼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써 있었냐면 sudo라고 제일 먼저 적혀 있었거든요. 자, sudo라고 하는 것은 슈퍼 유저, 즉이 컴퓨터에서 가장 권한이 센 사용자의 어떤 권한으로 이 다음에 나올, 지금부터 입력할 명령을 실행하라고 컴퓨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ache ct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아파치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start를 쓰게 되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치가 꺼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요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자신의 브라우저에서 127.0.0.1이라고 하는 특수한 IP를 입력하시고요.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랬을 때 저처럼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웹서버가 실행이 안돼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나왔다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행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아까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start라고 입력하면 이제 웹서버를 키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파치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t works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출력되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아파치를 실행했고 그 아파치에 접속하는 것까지 성공한 겁니다.